자, 그래서 민철이 통문장입니다. 이건 뭐냐? 오케이, 그래서 뭐야? 쌍따옴표 왜 있어? 오케이, 시작할까요? We sometimes find We sometimes find all the food all the food. in our refrig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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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Refrigerator. 됐잖아. Refrigerator. 그렇지. 여기 D가 왜 있어? Refrigerator.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Usually throw it away.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얘하고 얘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sometimes의 뜻은? 가끔 때때로 오케이, usually의 뜻은? 보통 오케이, 둘다 무슨 시? 어디시 어찌 발견한다고요? 가끔 별로 가끔 발견한다. 어찌 버린다고요? 보통 버린다 보통 버려버린다. It은 뭐 대신 왔어요? all the food 오케이,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 때 그라는 뜻의 단어를 쓰죠?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all the food 네,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할 때 그라는 뜻에 뭐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it은 the all the food 됐습니까? We usually throw the all the food away 버리다 throw away 오케이 계속해서 in the future, in the future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그래서 in the futu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n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will. 그렇죠 will은 언제 얘기를 만들 때 쓴다 미래.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오케이 will의 뜻이 뭐길래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의 원래 모습 am, is, are도 be로 will be 이렇게 써야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Because because there will b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smart refrigerators. 오케이 이 문장 자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 Why? 오, 우리말로 먼저. 왜? 너희는? 그래, 너희는 괜찮네. 절대 음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이래. 그렇지. 그럼 얘를 영어로 만들면? Why will 너희들 같은 단어입니다. you never throw food away in the futur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ill you never throw food away in the future? Why will you never throw food away in the future? 했더니 대답이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잠깐만요. 자, 이제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떤 기능을 왜 자꾸 쳐다봐? 뭐 신기해? 이렇게 수업하는 게? 오케이, 계속해서 Smart refrigerator. Smart refrigerators will will have have monitors monitors on their doors. on their doors. 문장 안 끝났네요. And
They will show us. Show us. What is inside? What is inside? 오케이. 그래서 궁금한 거 첫 번째. 데이는 뭐 데시웠어요? 더 모니터. The monitors will show us what is inside.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They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여기 우리들의 써놔야 되겠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계속 가면 되겠다. 계속해서. 알았어. 이거 뭐야? 어서. They will buy food for us. They will buy food for us. Okay. 계속해서. Your refrigerators. Will say you your milk is too old. 종용아, 너 오늘 배운 거 여기 나왔다. 이거 읽어봐, 종용아. 안 보이겠구나. 아, 알았어, 알았어. Your refrigerator will say your milk is too old. 계속해서 말합니다. Click here. Click here. To buy new milk. New milk. Milk. Click here to buy new milk. Okay. 그다음 계속해서 자,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장을 보고. Smart refrigerator. Refrigerator. 하고 반드시 느낌표.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무엇? 그렇지, 제일 먼저 배운 거. 이런 뜻이죠? 네. 그런데 무슨 뜻도 있다라는 얘기냐? 됐습니까? 얘가 마치 뭐 같은 뜻이냐? 얘를 놓으려면 이거 볼까요? Really 어, 못 붙이는구나. 미안. 레이터를 쓴데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 Really smart refrigerators. Really smart refrigerators. 오케이. 여기 앞에는 뭐가 생략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 They are really smart refrigerators. 오케이, 그것들은 정말 똑똑한 거야. 자, 깜짝 놀라는 문장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 때문에 깜짝 놀랐어? 아니면 얘 때문에 깜짝 놀랐나?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게 중요하잖아.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중요한 걸 앞으로 보냅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고 너무 길어졌어. 이건 좀 빼자.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할 거예요 라는 사인으로 여기다가 뭘 쓰냐, 이걸 쓴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은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서 얘는 뭐 해버려도 된다? 생략해버려도 돼. 원래대로 감탄 문장 정식으로 하면 뭐라고요? What smart refrigerators they are. 였어 원래는. 근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 됐습니까? 뭐 때문에 깜짝 놀랐어? Smart refrigerators 라서 깜짝 놀랐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They are 는 묻는 느낌 만들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뭔 일이 일어나냐. 얘가 이걸로 바뀌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거 하려고 얘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제대로 설명하도록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탄물에 대해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